안녕하세요, 엄곡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직접 손글씨로 나만의 영문 폰트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쉽고 간단하니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오늘 나만의 폰트를 만들 때 사용할 서비스입니다. 영어라고 겁먹지 마세요. 우리에겐 파파고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가입을 먼저 할게요.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동의에 체크하고 서브밋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확인 메일이 오는데 링크를 눌러주면 가입 끝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로그인합니다. 이제 우리가 손글씨를 적을 가이드 파일을 다운받을게요. 상단의 템플릿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옆 메뉴를 눌러 어떤 언어로 폰트를 만들 건지 고르면 됩니다. 아쉽게도 한글은 없고 글자 수가 적은 언어만 있어요. 가장 위 영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 영어 대소문자와 간단한 기호가 추가됩니다. 메뉴를 한 번 더 눌러서 숫자도 추가할게요. 무료 이용자는 이렇게 75개 이하의 문자만 만들 수 있답니다. 이제 여기 다운로드 템플릿을 눌러주세요. 이런 팝업이 가운데 화면에 뜹니다. 가장 아래 항목도 체크를 해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다운로드. 다시 생긴 팝업 창의 링크를 누르면 가이드 파일이 열립니다. 상단에 공유 아이콘을 누르고 끝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목록에 프로크리에이트가 있습니다. 누르시면 가이드가 자동으로 프로크리에이트 앱에 저장이 됩니다. 총 두 페이지고 아래 페이지 보조 창에서 왔다 갔다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칸마다 회색으로 연하게 쓰여 있는 글자들이 아까 팝업 창에서 체크한 설정이에요. 이렇게 위치가 나와 있어서 그리기가 편합니다. 색은 검정으로 선택하시고 글자를 그릴 브러쉬는 이렇게 투명도가 있거나 외곽이 너무 거칠고 삐뚤거리지 않는 브러쉬를 선택하세요. 전 스튜디오 펜이나 모노라인 브러쉬를 추천합니다. 이 한 칸에 한 글자씩 그려넣으면 됩니다. 맨 윗칸과 맨 아래칸에는 그려지지 않도록 비워두세요. 글자 디자인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적당히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고 회색을 참고해서 글자를 써줍니다. 완전히 딱 맞게 쓸 필요 없고 적당히 글자 위치 정도만 참고하면서 내 손글씨 그대로 써도 됩니다. 소문자 역시 위치 참고만 하고 제 스타일로 그렸습니다. 첫 페이지가 끝났으면 아래 페이지 보조 창에서 다음 페이지를 누릅니다. 일단 필요한 건 다 끝났고 저는 약간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O의 눈을 그렸습니다. 이걸로 아시다시피 꼭 영문이라고 알파벳이 아니라 그림으로 만들어도 재밌겠죠? 동작 공유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레이어 공유에 있는 PNG 파일을 누르면 모든 페이지가 한 번에 저장이 돼요. 사진첩에 내가 그린 손글씨 템플릿 두 장 모두 저장되었습니다. 다시 캘리그래퍼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상단에 마이 폰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업로드 템플릿을 누르고 파일 선택을 눌러 사진 보관함에 저장된 두 장의 템플릿 모두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업로드 템플릿을 누르세요. 짠! 이렇게 1차로 자동으로 시안이 올라갔어요. 아래 요 버튼을 누르면 업로드 완료입니다. 이제 여기 빌드 폰트 버튼을 눌러서 폰트 파일로 저장을 해볼게요. 폰트 이름은 꼭 영문으로 해주세요. 이제 빌드 버튼을 누르면 내가 그린 손글씨 영문 폰트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폰트 파일 다운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확장자의 폰트를 다운받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OTF 파일을 받을게요.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보면 파일 이름이 나옵니다.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 다운받은 파일이 모여있는 폴더로 이동을 하고 여기에 폰트 파일을 터치하면 이렇게 프로크리에이터 화면이 뜨면서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만약 이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고 싶으면 길게 꾹 누르고 계시면 공유 버튼이 나옵니다. 카톡이나 메일 등등 다른 앱을 이용해서 파일을 옮기면 됩니다. 텍스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상단의 메뉴에서
동작, 추가, 텍스트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더블 터치를 해서 변경을 원하는 텍스트를 드래그 할 수 있고, 여기에 폰트 이름이나 여기 대문자 N을 눌러서 텍스트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목록에 제가 만든 엄고기 폰트가 있네요. 다양한 설정은 디자인 부분에서 바꿔주세요. 글자 컬러는 변경을 원하는 부위만 드래그한 뒤에 색을 바꾸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를 그림 레이어로 바꾸는 법은 한번 터치해서 나오는 메뉴에서 레스토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림처럼 지워지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모지화 사용해도 귀엽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